일본 경찰들이 효제동으로 모이기 시작해. 그런데 그 수가? 그 수가 무려 천여 명. 천여 명이야. 야. 김성욱 한 명을 잡으러 천 명이 모인 거야. 사중으로 주택가를 포위했어. 야. 1진, 권총으로 무장한 형사들이 있어. 2진, 장총부대. 3진, 기마경찰대. 4진, 군헌병대까지. 자, 주택가라고 했지만 그래봐야 6집이 전부였거든. 진짜 물샐 틈 없이 에워싼 거야. 6집을 1,000명이? 천여 명이. 자, 김상옥 한 명, 1대 천. 천. 이거 세계 전쟁사를 통틀어 봐도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야. 와. 그만큼 김상옥은 두려운 존재였지. 자, 바로 그때 방 안에 불이 켜져. 넌 이쪽, 난 저쪽. 경찰들이 살금살금 방문 앞으로. 근데 아무도 문을 못 열어. 천 명의 경찰들이 쫄았구나. 그렇지, 쫄았어. 제일 먼저 문 열면 이제 죽는다 봐야죠. 그럼. 지난번에 문 열었다가 다 총알이잖아. 좀 있으니까 누구를 끌고 와. 집 주인이야. 아. 당장 문 열어. 못 연다고 버티니까 그대로 발길질 세례. 그리고 나서 또 누굴 데려와. 그 집의 12살 막내딸. 아. 방문이 천천히 열렸어. 일본군의 모든 총구가 일제히 방으로 향했어. 근데 아무도 없어. 어? 어? 근데 보니까 벽에 작은 유다지문이 하나 있어? 이거 뭐지? 하면서 여는데 야, 형사가 그대로 꼬꾸라져. 총소리가 온 집안. 사격 중지해. 조심조심해서 벽장 안을 살피는데 또 없어. 또 없어? 와, 진짜 영화 보는 거 같아.